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건 참 비슷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대단히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책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머지않아 또 다른 책이 나오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장래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도 야, 참 용하다, 대단하다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대부분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만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자들이 말씀했을 때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오심과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마지막이 온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그 사건만 우리가 미래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 참으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부분이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50만이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있다면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면모를 오고 오던 여러 예언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좋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오늘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과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과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사이비 과학은 성경을 부인하지만 과학다운 과학은 성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치 눈 감고 믿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점점 하나님을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장막을 치셨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 말씀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기 38장에 있는 말씀을 38장 4절에서 보게 될 때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 사실 이 땅이 어디에 기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다 붙들어 맨 것도 아닌데 이것이 만유인력과 우주의 균형 속에서 놀랍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가운데에서도 어떤 별들은 왼쪽으로 돌고 어떤 별들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 평형을 유지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을 공간에 다루셨다. 그런 재주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체도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그대로 매달지 않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간에 달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재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둥근 지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볼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물이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디쯤 가게 되면은 낭떠러지기가 있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욥기 38장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과학도의 안목으로 읽어보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설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사자답게, 하마는 하마답게,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특성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울부짖는 가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만물이 다 이와 같은 그 순환과 상생의 원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5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인간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구 주위에 있는 별들을 지금 사람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에 무슨 물의 흔적이 있다, 화성에 물이 지나간 자리가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기온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과의 관계에 의해서 낮 시간이 얼마나 되고 밤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샅샅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지구를 다 이제 오염시켜 놓고 그리고 어느 다른 별로 이사를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폐기처분할 수 있겠죠? 그럴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지구를 사람의 거처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땅이 나뉘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대륙은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암시해 주는 것으로 분별합니다. 지구본을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지구가 뭔가 짝짝짝짝 맞아들을까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해협이나 베링 해협이나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런 대륙들 사이를 보고 그 단층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지구가 한 덩어리의 땅이었을 것이라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지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묻이 드러나라 하는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사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 위에다가 지금 지구를, 이 땅덩어리를, 대륙을 놓고 계신다고 하는 참 신비한, 대개 튼튼하게 지으려면 안반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 위에다가 이 땅을 올려놓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 6절에도 이와 같은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길이 있습니다. 시편 8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해로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해로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바닷길입니다. 어느 해군 장교가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오늘날과 같은 그 바다 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다도 깊은 골짜기가 있고 바다 속에도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속에 또 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욥기 3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다의 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6절. 이것이 바다의 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다가 물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분천, 솟구치는 샘들을 바다 속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이 바다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시면서 연명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항해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륙에도 땅에도 곳곳에 주님께서 이 물길들을 주셨습니다. 때때로는 산 꼭대기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낮은 곳에 파고 물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산 꼭대기까지 대개 그 무덤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전혀 물이 날것 같지 않은 산 꼭대기에서도 물이 나게 되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을 검다고 표현하시고 있는데, 이사야서 5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을 검은 장막으로 드리우셨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셨다. 또한 욥기 28장 25절. 그러니까 욥기가 상당히 새로운 책이죠. 상당히 도대체 욥이 왜 그렇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신비스러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욥기 28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다. 공기가 아주 가볍기 때문에 이게 측정하기가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기의 무게를 정하시고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욥기 2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삼라만상은 셀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별이 몇 개나 될까요? 별이 주전 500년경에 살았던 어떤 천문학자는 말하기를 1057개다 그랬어요. 무섭죠? 그러나 그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로서는 어쩌면 정말 눈 좋은 사람이 아주 잘 본 거죠. 오늘날에 와서는 예레미야 33장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삼라만상은 셀 수 없다. 이 우주에는 1억 개쯤 되는 별의 집단이 있는데 그 한 집단에는 1억 개쯤 되는 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가리켜서 일광년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한없이 가도 아직까지 그 끝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무한대로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이렇게 별무리가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내 자손이 뭇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러셨을 때 모래를 셀 수 있을진대 별을 셀 수 있을진대 너희도 능히 세리라고 하신 대로 이것은 정말 셀 수 없는 숫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으십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람은 참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부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돌던 곳으로 돌아가고 뱅뱅뱅뱅 이 바람이 도는데 그 바람이 돌면서 하는 일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은 뭐 기압이 수증기가 올라가고 또 기압이 낮아지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일어나고 해풍이 일어나고 육풍이 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게 될 때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되고 그 회오리 바람이 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저 비행기도 꾸러박게 만들고 자동차까지 날려버리는 바람을 뭐라고 그러죠? 멕시코만에서 부는 바람, 그 다음에 저 인도양에 불어오는 바람, 이러한 바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기의 놀라운 순환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올까? 그리고 태풍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도 그렇게 맹렬한 방법으로 뒤집어 놓지 않으면 바닷물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폭풍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오염된 도시에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한 번에 그냥 대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바람을 일신해 주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무이도에서 에마오 캠프를 해마다 10여 년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면은 바로 바닷물이 밀려오는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확 밀려올 때에는 한 발짝 물러나고 그리고 빠져나갈 때에는 다가갔다가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경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경계를 삼았다. 이렇게 바닷물을 통제를 하시는데 뚝을 암만 튼튼하게 쌓아도 그 견딜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래뚝을 쌓아 놓으시고 너 여기는 더 넘어가지 마 하고서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만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조금이라도 이변이 일어나서 해일이 났다 하면 사람들이 야단법석을 부리죠. 큰일 났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인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 알죠?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우리가 흙의 성분과 똑같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 우리 인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았을 때 그런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할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포경수술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유태인들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7장에서 이스마엘과 그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할례를 행하는 민족의 성적인 질병이 대단히 비례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리고 위생적으로 가르치셨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병에 걸렸을 때 격리를 시킵니다. 진 밖에 보내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자세히 진찰하도록 하고 그리고 진찰이 끝난 다음에는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7일을 지난 다음에 들어와라 이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구제역 파동이 나니까 실감이 나잖아요. 그리고 무슨 저 조류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그런 게 실감이 나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철통 같은 방역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 세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1800년대에 현미경이 나오게 되면서 왜 깨끗한 물을 떠다 놨는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물에서 벌레들이 생기고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저절로 생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은 순수한 물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러한 것이 저절로 생긴다라고 설명을 해왔었는데, 이 현미경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그 물속에서 생명체로 바뀌는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00년대에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을 해서 인구를 3분의 1로 줄였다고 할 그때에 유태인들은 죽질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계속해서 들면하며 씻고 위생 청결을 유지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 쓰러졌던 흑사병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건 유태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넣었다고 모함을 해서 오히려 애매히 죽었을지언정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 우리 인생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섭리하는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욥기 28장 5절입니다. 욥기 2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면은 식물을 내나 땅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땅속이 불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계속해서 이렇게 파들어가게 되면은 점점 이 지열이 더 상승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지금 실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의 폭발이나 지진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지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지면에는 지금 식물을 내고 있습니다. 산천초목과 그리고 비금주수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녹아있는 쇳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지구를 한번 뚫어보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깊이까지는 뚫었는데 그 이상 뚫으려고 할 때는 어느 것도 뚫을 수 없을 만큼 다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이상한 아비규환의 탄식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와 같은 처소가 멀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 권위를 대적했던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땅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킨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어디로 갔겠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음부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늘음자를 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양달진 곳에 살고 있죠. 햇빛이 비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꽤 추운 날도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달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햇빛을 볼 수 없는 곳, 바로 지하의 세계에 묻히고 이걸 가리켜서 이제 만년유택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사람이 머물고 있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아서 바로 악인의 영원한 처소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성경과 과학은 진정한 면에서 일치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지질학도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지질학자 귀요트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과 지질학은 일치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로얄 소사이어티의 회장인 스톡스 경은 성경과 일반 과학이 일치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모르면 좋은데 안다고 할 때 때때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우주를 과학적으로 운행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저는 진화론도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진화론자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간 그리스도인이 당신의 조상은 원숭이라도 좋지만은 나를 에덴 동산으로 돌려보내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경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과 도덕에 있어서 더 자랑스러운 일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과 지리학에 대해서 그리고 최초의 지구와 최초의 인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마디 분명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여전히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살만한 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적으로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십니다. 노아 홍수가 오래전에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담 이후에 1600년이나 지나서 지구를 휩쓸고 간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현재와 같이 나누어진 것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홍수소라도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티그레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그 토판 문서에서 보거나 그 다음에 중국의 7년 대한 9년 홍수에 대한 홍수 설화에서 보거나 그 다음에 남미의
잉카나 마야 문명에 나타난 홍수 설화에서 보거나 어디에나 세계에 다 이와 같은 그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연대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가 라디오 말놀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아이들을 일렬로 딱 세워놓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아이에게 귓속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10명이면 10명이 서 있는 한 줄에 맨 뒤에 있는 아이에게 가서는 그 말이 최초의 선생님이 원본으로 써가지고 첫 아이에게 알려준 말과 너무나 다르게 뒤에 전달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성경은 변함이 없는 책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살던 인류의 선조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흩어지면서 가지고 갔던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빼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여러 가지의 설화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는 귀걸일 것이 아니라 그 원본의 기초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의 흔적 가운데에도 바로 성경을 증명할 만한 이와 같은 그 근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특별히 한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배선자 하나를 봐도 이것만 해도 배인데 거기에 여덟 식구가 함께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소위 회의 문자인데 뜻을 담아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왜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의롭다고 할 때에도 바로 양양자 밑에 나자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나를 대신하셔서 누군가 피 흘려주신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가 이 글자 가운데에 숨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수백 자에 달합니다. 결코 우연일까요? 아무쪼록 나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도록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초석으로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기에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이 말씀에 생애를 걸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험은 결코 우리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